자, 안녕하세요. 토백이입니다. 자, 오늘 또그 산행 중입니다. 밑에 초입에서 3구 때 몇개 삼을 봤어요. 근데 삼이 한 10년 이상 찍혔어요. 예, 근데 또 옮기는 과정인 중에서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생자리예요. 천마 생자리. 여기는 아까 또한 7개 꼽힌 것들은 놔두고 그냥 왔어요. 예, 근데 이렇게 천마가 여기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. 야, 참 반갑습니다. 이런 생자리를 구강자리와 만드는 것이 약초꾼들은 이게 관건이에요.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그 생자리를 구강자리로 만드는 겁니다. 야, 오늘도 참 아침부터 예, 즐거운 천마들이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하루입니다. 또 주위에 잘 보겠습니다. 지금 그 신매를 좀 보다가 도라지 또 붙을 황정이 보이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도라지 이렇게 묵은 싹대가 보입니다. 그러면서 저기에 이렇게 영상이 좀 멀어서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그 바위 사이에 쭉 끼어 있는 것이 도라지입니다. 예.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이 좀 달라요. 나이 많이 묵을 장생 도라지일 확률이 많습니다. 입이 조금 달라요. 그 다음에 저 위에 좀 보이는데 조금 올라가서 여기 지금 상당히 난코스예요. 뭐 오늘은 아무것도 장비가 없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봐 보겠습니다. 아유. 아, 저 위에 있는데, 아유, 위험해서 탐방이 되니까, 야,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? 예, 야, 이건 싹대가 두 개입니다. 아, 여기 주위에도 도라지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예, 싹대가 두 개짜리 도라지. 입이 조금 달라요. 나이 먹은 것들은. 예,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. 아이고 힘들어. 자,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그 싹대 두 개짜리 바로 그 위에 경사가 좀 심하고 코스가 단코스인데요. 이렇게 도라지가 들어있네요. 이건 싹대가 한 개지만 도라지 싹대가 상당히 실해요. 그리고 입이 조금 달라요.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구분하기 힘드실 거예요. 근데 나이를 많이 묵고 또 도라지가 여기 환경에 그 적응을 하면서 몇십 년, 수십 년씩을 큰 도라지들은 입도 조금씩 그 틀려지더라고요. 조금 뾰족해지면서 그 가운데 폭이 좁아져요. 예,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그 나이 먹은 도라지하고 나이 안 먹은 도라지하고 차이점이에요. 예. 또, 이렇게 삭대가 실한 도라지. 그리고, 이 도라지는 모시기가 아주 용이한 도라지입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영상만 담겠습니다. 또, 삭대 실한 도라지 옆에 지금 삭대가 공식적으로는 3개짜리인데, 그래도 이것도 아마 나이 좀 먹었을 거예요. 예, 그, 절벽에 진 부분에 이렇게 앉아 있네요. 아, 멋있습니다. 작년 묵은 싹대랑 같이 있네요. 야, 참 절묘하게 돼 있는데 또제 눈에 이렇게 또 영상을 담게 합니다. 야, 참, 야, 이런 맛에 덥고 힘든 산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저 아래도 싹대가 지금 빠져 있네요. 저. 네, 이렇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. 예, 이렇게 보여요. 이 도라지도 나이가 많이 먹은 도라지입니다. 입이 좀 뾰족해지고, 그렇습니다. 야, 참 즐겁습니다.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하겠습니다. 도라지 좀 보고 또 옮겨서 이렇게 보는데, 이건 요 도라지도 싹대가 상당히 굵어요. 크고,
한 1m 이상 벌써 보이는데요. 또 이렇게 작년 묵은 싹대도 같이 있네요. 예. 야, 참, 이게 신기합니다. 이렇게 또 이렇게 도라지나 산삼, 천마, 이런 약재들이 저를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하루입니다.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은 담겠습니다. 그 도라지를 한번 밑을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좀 캐기가 조금 쉬운 도라지라 지금 모셨습니다. 아, 도라지 이쁩니다. 길이도 크고 빛깔도 이 흙에서 아마 색깔이 약간 검은색이 지금 감돌고 있어요. 예, 이건 나이가 많이 묵은 도라지입니다. 아이고, 오늘도 산이 있어 행복한 도배기입니다. 지금 그 도라지 좀 보고 또 이렇게 심 바닥으로 왔어요. 그래서 심을 보고 있는데, 아이고, 삶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, 아직은 좋은 삶이 안 보입니다. 아, 어딘가에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, 이렇게 우산나물이 이렇게 무늬가 화려합니다. 이 우산나물은, 나물로도 먹는 나물입니다. 근데, 이렇게, 이 지금 우산나물은 삼반, 전면 삼반 무늬 형태예요. 이게 이런 것들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소멸이 되고, 또 이쪽에 그런 조금 늦게 나와서 그 무늬가 더 화려하죠. 그러나 여기 속잎을 보면은, 이런 것은 더 화려해요. 무늬 형태가 이렇게 보입니다. 야, 이게 참 자연에서 이런 그 야생화들에서 무늬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화려한 것들 만나기가 참 힘든데, 요즘은 참잘 보입니다. 너무 이쁩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연이 참 경이롭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면서 또 주변을 잘 탐색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그 신매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, 오늘을 또 삶을 보긴 봤지만, 제가 원하는 삶은 그렇게 한 20년 이상급으로 그런 삶은 안 보입니다. 네, 하지만 도라지가 좀 상당히 좀 좋은 도라지를 캤고, 또 천마를 좀 많이, 생자리를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만족합니다. 또 우산나물도 그 무늬가 화려한 걸 봐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여기 그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. 날씨가 더운데 이 영상 보시고 더위를 잠시나마 식겠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.